자, 우리 학생들 오늘 출석 잘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휘. 네. 찬우. 네. 자, 영재 스쿨에 학생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참 출석 체크도 편해요. 우리 지난주에 네. 1대1 대결을 했잖아요. 네. 그죠? 너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자릿수 언더를 기록하면 네. 자, 선물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 찬우 학생이 10 언더를 기록하고 우리 대휘 학생이 아쉽게 9 언더를 기록하면서 네. 아쉽게 두 자릿수 언더를 기록 못했어요. 하지만 네. 하지만 두 학생 모두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입학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이야, 이거. 자, 우리 대휘 학생 손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18호 끼입니다. 18호. 우리 찬우 학생은? 난 19호요. 알고 선물을 준비한 듯처럼 이렇게 18호, 19호 사이즈별로 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좋겠다. 부럽다. 또 공지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전 학생들이 올 때마다 플레이를 하면서 승리하면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뭐가 갖고 싶냐고 그랬더니 다 골프용품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 학생들이 와서 플레이를 하고 승리할 때마다 네. 포인트를 지급을 할게요. 포인트? 네, 포인트. 그 포인트를 모아서 나중에 우리 촬영이 끝나면 우리 찬우 학생과 대휘 학생이 갖고 싶은 거를 그 포인트로 다 사세요, 그냥. 꼭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꼭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영재 스쿨을 찾아온 전학생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들어올까? 누구요? 어디서 들어올까? 와! 안녕하세요. 와! 야, 너무 연기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우와. 야, 나 너무 놀랬잖아 지금. 와. 자, 우리 전학생들,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재 스쿨에 전학 온 좋아 좋아 좋아라는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재스쿨의 1일 전학생으로 오게 된 장소희 프로입니다. 우리 영재스쿨 학생들, 이 두 전학생들 다 알아요? 네. 네. 아, 너무 유명하죠. 우리 조아란 학생과 우리 장소희 학생은 우리 영재스쿨 대휘 학생과 찬우 학생이랑 대결을 해야 돼요, 오늘. 앞이 깜깜. 그나마 그래도 뭐 개인전은 아니니까. 팀전이거든요. 네. 조아란 학생과 장소희 학생이 이렇게 팀이고 우리 아, 저희가 네. 팀이라고요? 대휘 학생과 천호 학생이 팀인데 포섬 매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저 오늘 좀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어머, 질문을 보면서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화이팅. 화이팅. 아니, 화이팅. 화이팅. 오늘 경기는 2대2 포섬 매치입니다. 포섬 매치인데 자, 그리고 우리 영재스쿨에 그 특유한 그 특이한 그 룰이 있어요. 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룰인데 찬스권이 있습니다. 찬스권. 찬스권. 네. 그 전학생이든 우리 영재스쿨 학생들이든 찬스권이 꼭 한 번은 써야 돼요. 교장 선생님 찬스권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멀리 공보다 좋아요. 멀리 공보다 좋아. 우리 지난주에 교장 선생님 찬스권 썼을 때 좋았나요? 네. 네. 좋았어요? 네. 네. 찬우 학생이 좀... 아니. 내가 쳤으면 저보다 잘 쳤겠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번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티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생 팀의 티샷 누가 먼저 할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자, 우리 장타자 장소희 학생. 아, 기대됩니다. 실제로 장소희 학생 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 봤어요? 실제로는 못 봤어요. 실제로 못 봤어요. 오늘 봐봐요. 떨리는데요. 아, 진짜. 진짜 잘 쳐요. 진짜 잘 쳐요. 기대가 되네요. 견제하는 것 같은데? 우와. 와. 야, 구질 참 예쁘다. 아, 좋다. 야,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치는데, 우와. 자, 우리 영재 팀에서는 누가 먼저 칠까요? 제가 먼저. 좋습니다. 우리 대휘 학생. 안재나 선아 비슷한 것 같은데, 키가. 그죠? 참 대견하지 않아요? 같은데. 네. 뭐 재는 것도 없네요. 와, 연습 스윙도 안 해요. 오. 야, 거리 봐라. 와, 거리가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놀랬죠? 너무 놀랐어요.
지금 할 말을 잃었어, 우리 주하나. 너무 놀랐어. 일단 너무 신기한 게 잠깐 일어나 볼래요? 네네. 똑같아. 별 차이 없네. 별 차이 없어. 이제가 높네요. 너무 높죠? 가끔 이렇게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도 돼요. 와, 아니,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파워가 나오나 싶어요. 조만간에 내 거리 따라잡을 것 같아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야, 치자마자 환호성이 나왔어요. 자, 설마. 설마. 오이. 아, 아쉽다. 야, 컨시드를 받을 뻔했어요. 아, 아쉽다. 역시. 컨시드를 받고 나왔어야 됐는데. 야, 우리 전학생들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멋있다. 조아란 학생 대단한데요? 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어, 나 너무 떨려 지금. 오, 이것도 환호성 났어. 이것도 환호성 났어. 오, 설마. 오케이. 오, 설마. 샤디글? 우와. 영재는 이 정도다. 어머, 어. 역시. 와. 역시 영재 스쿨. 우리. 산우가 쉬게 해주네. 아, 힘들었는데 잘 됐네, 뭐. 와, 진짜 잘 고쳐 앉게 되고, 자세를. 그러니까, 저 와. 갑자기 공손해지고, 막 네, 자세가. 막 영재 스쿨 전학생 이 정도였냐? 영재는 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야. 자, 경사가 있습니다. 어, 떨려라. 어, 떨려요. 이거 빼면 거의 대역 그러니까. 제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교장 선생님 찬스도 있어요. 와, 나이스 버디. 역시 놓치지 않아요. 언니가 만들어준 버디. 야, 역시 아, 영재 스쿨과 우리 전학생 팀 모두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야,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큰일 날 저는 프로 입장에서 우리 전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응원하게 되는 그런 왜냐면 우리 영재 스쿨 학생들의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응원을 하게 돼요. 자, 전학생 팀이 티샷을 해야 되는데 언니. 그렇죠. 퍼팅을 아, 장소희 학생이 했기 때문에 이제 조아란 학생이 티샷을 하게 됩니다. 휴, 다녀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와. 와, 멋있다. 오케이, 나이스. 빨래줄, 빨래줄. 와. 공이 똑바로 가죠? 살짝 휘어있는 빨래줄 같은데. 아니, 아니요. 이 정도면 똑바로 간 거예요. 이야, 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어? 부끄러워요? 아니요. 부끄러워요? 우리 찬우 학생이 전월에 컨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대휘 학생이 티샷이 됩니다. 짧은 홀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샷은 찬우에게 맡긴다.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어, 뭐 그래도 아, 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오. 아주 전학생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아주 보기 훈훈합니다. 몇 번이에요? 저 PW요. W. 야, 거리가 진짜 나랑, 진짜 나랑 비슷해. 많이 나가네, 진짜. 오. 저걸 W 주신다고. 자, 높은 탄도가 야. 필요하고 앞핀이기 가야 때문에 가야 돼! 오, 갔다! 오, 야. 나이스! 와, 너무 잘 친다. 어머, 이렇게 또 잘했어! 야, 사실 지금 그린 엣지부터 핀까지 공간이 여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 좀 불안했거든요. 어때요? 실력 어때요? 어, 깜짝 놀랐어요. 영재 스쿨 학생 에이. 입학할 만하죠? 손 자꾸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에이, 공손해지고 아이고 자, 99m에 앞핀. 어우, 떨려라. 샷. 야, 너무 똑바로 가는데요? 너무 똑바로 가는데요? 야, 너무 똑바로 가는데요? 너무 똑바로 가는데요? 아, 컸다. 아. 자. 딱 저 화면을 보고 뒤돌 때 너무 무서워요. 나 그만 알아요. 나 그만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자, 우리 전학생 팀. 어, 이번 올해 첫 위기가 왔어요, 지금. 와, 찬스 쓰고 싶다, 그렇지 찬스, 않아요? 찬스요? 아, 이번 올해 바로 찬스 쓰고 싶지 않아요? 하프로님 이 정도 거리 넣으시지 않아요? 못 넣어요. 이런 거 못 넣어요. 이런 거 싹 넣으시잖아요. 눈 감고도 넣으시죠. 그쵸, 그쵸. 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말리는데? 찬스를 써야 될까요? 뭐 써주면 그냥 나는 고맙죠. 뭐 샷이 아니면 난 좋죠. 1.5 안에만 넣어요. 1.5, 그럼 파워 가는 걸로? 네, 오케이. 파워. 그렇죠, 아, 이거는 왜냐면 작전을 잘 써야 됩니다. 네, 쓸 줄 알았지? 넣으면은 워낙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전학생들과 지금 영재 스쿨 간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프로 다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마야. 자, 10m의 훅라인. 오! 오! 화면 바뀌었어요? 와,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아깝다. 나이스. 저희 파워 잠깐만. 이렇게 한 번 더. 이거 영재 팀의, 아니, 전학생 팀의 작전이 보이는데요. 컨시드를 안 받고 장소희 학생이 마무리를 하면 다음 홀 티샷도 조아란 학생이 티샷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어차피 매치 플레이이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대휘 학생이 성공을 시키면 장소희 학생은 퍼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티샷은 장소희 학생이 하는 겁니다. 자, 반컵. 와, 진짜 망설임이 없어. 잠깐만, 이거 작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작전이 보여요. 장소희 학생이 그러면 성공을 시키게 되면 작전이 있던 것 같은데. 재밌네요, 이거. 네, 은근히 티샷을 재밌어요. 티샷을 또 제가 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나이스. 역시 장소희. 아이, 보기 훈훈합니다. 장소희 학생과 찬우 학생의 1대1 대결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떨린다. 이게 진검승부거든요, 지금. 와. 약간 페이드가 많이 걸린 듯한데요. 지금 살짝 그린을 벗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벙커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파3 치고 거리가 좀 길어요. 찬우야, 그냥 옷만 시켜놔. 옷만 시켜놔. 앞선 장소희 학생의 벙커 빠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따라가겠다. 같은 방향이에요. 따라가겠다. 우리 전학생이 좀 민망해하지 않을까봐. 우리 전학생 생각해서 같이 간 거예요? 아니요. 심심할까봐? 아니요. 또 이렇게 또 아름답네. 심심할까봐 같이. 츤데레다. 츤데레. 말없이 착해주고.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나이만 좀 어렸어도. 한 20년 어려야 되나. 좀 세게 맞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벙커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요. 벙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찬우 학생 힘내요. 괜찮아요. 뭔가 불안합니다, 지금. 아니야, 불안하지 않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저. 왜냐면 우리 작전, 어려움을 작전, 알거든요, 제가. 작전. 딱 저 화면을 보고 뒤돌 때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벙커에 빠지면 그 위에 올려놓는 걸로 합의 봅시다. 그럴까요? 네. 이제요? 네, 합의 봅시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합의 볼까요? 네, 합의 팀 위에 이렇게 올려놓듯이. 오케이. 자, 어프로치가 잠긴 장소희 학생.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경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큰일 났네. 괜찮아요. 그럼요. 가끔 뭐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괜찮아요. 네. 그래야 또 시청자분들이. 그럼요. 프로들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죠. 진짜 인생이. 옆에서 자꾸 땀이 나. 저도 땀나야 돼. 우리 왜 이렇게 땀나니? 우리 대휘 학생은 인생 2회차가 아니에요. N회차예요. N회차. 도대체 몇 회차인지 모르겠어요. 거리감, 너무 세지 않나요? 홀컵 맞아라. 지난 수업 때 네. 찬우 학생이 10언더를 쳤어요. 10언더. 대체 어떤 인생을 산 거지? 어떻게 저렇게? 자, 들어가나요? 잘 맞았어요. 약간 압박을 받으셨을 거예요. 성공을 못 시키게 된다면? 지금 멘트에 받은 것 같은데. 아니, 나이는 어린데 말방구가 계속 들어오네. 어마어마해요. 자, 똑바로. 나이스. 역시 넣고 갑니다. 잘했어. 전학생 팀과 영재 팀의 다시 한번 동점의 대결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점입니다.
좋습니다. 전학생 팀에 제가 우리 장소희 학생이 티셋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하면 이제 투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와, 진짜 세. 오, 66? 66이요? 잠깐만, 진짜 나랑 똑같이 나가. 아이, 와. 무슨 일이야? 투원 소리 듣고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이게. 오, 강하게 쳤어요. 좀 세게 쳤어요. 근데 엄청 뭐 잘 맞진 않았어. 아, 잘 맞지 아, 그래도 않았어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비싸. 좋습니다. 야, 우리 영재 팀 진짜 멋있다. 남은 거리가 187에 오르막이 좀 있어요. 혹시 투혼이 되는 거리인가요? 저 앞까지인데. 앞까지? 네. 어, 좋아요, 앞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오, 진짜 세게 쳤어. 오, 진짜 세게 쳤어. 진짜 잘 쳤다. 아, 살짝 스니크 쳤어. 아, 지금. 야, 그래도. 그린 앞까지 다 갔어요. 아, 조금 사실 애매하죠, 거리가. 저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정말 많이 나가는 학생이거든요. 맞았어요, 와. 맞았어요. 어, 올라, 조금 잘 맞긴 했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네, 짧게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짧게. 나이스 원. 투혼했어요, 투혼했어요. 일단 투혼 됐는데, 투혼이 좋은 건지는. 아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덜 맞긴 했지만 네, 조금 덜 맞았어요. 그래도 투혼 성공. 저희 이럴 게 많나 봐요. 이럴 게 많은 거예요. 이럴 게 많아서 굉장히 떨립니다. 떨립니다. 네. 전학생 팀에서 투혼을 시켜놨어요. 네. 최소 버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매치 플레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플레이할 거예요? 아니면 약간 방어적으로 할 거예요? 반반. 반반. 반반?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학생 팀이 버디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56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 카메라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개인 방송하듯이 노련해요 지금. 버디만 하면. 자자자자 방향이 일단 우측인데 아 이러면. 아 공격적이었고 방어도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아 좀 공격적이었는데요? 약간 좀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이 됐어요. 네. 자, 그럼 그러면, 하이파이브 한번.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전학생 팀이 이제 선택권이 있어요. 영재 팀이 사실 버디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디만 해도 2호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이렇게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 장소희 학생의 이글펏이에요. 이글펏 거리는 19m에 오르막이 0.57. 거의 30m. 네, 거의 30m예요. 어? 오? 어? 어? 아 너무 세? 잠깐만. 이러면. 어? 이러면 이러면 이제 어. 상황이 같다. 3-1을 잘한 거다. 상황은 일단 같아졌어요. 볼 스피드가 7이 나왔어요. 이번에. 7이 나왔어요. 볼. 아, 조아란 학생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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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제가 또 이렇게 몸을 또 한 곡 구기고요, 말았네. 아, 창피해. 똑같죠, 프로들도. 어머, 여기는 또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여기 중급에서 상급 올라간 거 같거든요. 선우야 그냥 오케이 안에만 넣어 그냥. 오케이 아니면 너. 자 우리 찬호 학생. 자 버디팟 성공시키면 한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컨시스는 받아. 와 이런 몰라. 이런 몰라요. 아니 이게 좋아할 수도 없고 이게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어. 미안한데 나쁘진 않다. 야 이거 야 잠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전학생 팀에게 또 찬스가 오는데. 그렇지 그렇지. 한 컵. 한 컵 반. 오케이 거기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배웠다. 잘 배웠네. 2m의 한 컵 반. 와. 와. 아, 괜찮다. 팟5에서 보기를 기록하는 영재 팀입니다. 처음이에요. 성공시키면 5번호를 가져가면서 한울 정도는 뭐. 한울. 야. 또 봐. 오, 약한 거. 예. 야,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엄청 긴장이 돼. 너무 좋다. 잘했어. 손바닥 땅이 왜 이렇게 많이 나니? 야 근데 참우야, 우린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영재팀, 너무 기죽지 말아요. 아직 남은 홀들이 많아요. 똑같은데요? 딱히 뭐. 똑같은데요? 큰 타격은 없어요. 큰 타격은 없어요. 네. 진 거 같아요, 벌써. 아직 목이 마른데? 자, 두 번째 파3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학생 팀에서는
조아란 학생이 우리 영재팀에서는 뛰어나왔습니다. 데뷔 학생. 좋습니다. 좋아요. 자, 1대1 대결입니다. 핀의 위치가 오늘따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이에요, 프로님? 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7번. 잘 물어봤어요. 그런 거 잘 물어봤어요. 오, 박수 소리 났어. 와, 나쁘지 않네요. 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조아랑이 달라졌어요.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연습했어? 감사합니다. 아니요, 마음의 소리로 이렇게. 마음의 소리로. 네, 창피할 수 없다. 화이팅 하자. 자, 우리 대위 학생. 네. 화이팅! 자, 107m에 앞바람이 살짝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 자, 못 먹어도 고. 혹시 어머님 그런 말을 어떻게 고스톱 하세요? 이야. 드로우가 걸려야 돼요. 드로우 걸려야 돼요. 살짝 걸렸나요? 드로우가 우와. 비슷한 위치에 왔어요. 좋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비슷한 위치에 공을 가져다 놨고요. 자, 우리 전학생 팀. 아. 조아란 학생이 먼저 라이가 퍼팅을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한 클럽이에요. 스키장 초급이네요?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니, 너무 약하지 않나요? 너무 약해요. 아쉽습니다. 아, 너무 그 방향만 생각하셨네. 아하. 충분히 파악할 수 충분히? 자, 저런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 클럽 반이요? 한 클럽 반이요? 사실 뭐 저는 뭐 대위 학생이 성공을 시키고 조아란 학생에게 시원하게 컨시드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인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일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야, 네, 진짜 차라리 멋있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그림. 잘했어요, 잘했어요. 컨시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그림 너무 감사해요. 드디어 전학생 팀을 따라잡아서 지금 현재 비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나요? 지금 전학생 팀? 원했던 그림이긴 해요. 아, 그래요? 원했던 그림이긴 해요. 네.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아,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좋게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금. 자, 어쨌든 전학생 팀 파5홀이거든요. 장타자 장소의 학생이기 때문에 파5가 어찌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발 나보다 멀리 보내지 마라. 오, 다행이다. 진짜? 보이스피드 67 나왔으면 진짜 서운할 뻔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찬우 학생도 만만치 않은 비거리 소유자거든요. 그러면은 대위 학생이랑 찬우 학생이랑 비거리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이제 탈걸요? 찬우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역시 영재끼리는. 제가 볼 때도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정도? 네. 오, 저 점프 뛰는 거 봐요. 저 점프 뛰는 거 봐요. 자, 남은 거리가 우리 대위 학생이 투혼할 수 있는 거리가 남았어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야, 좋아, 좋아. 아, 근데 또 오르막이 또 있네.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한 거예요? 잘 쳤다고. 아, 잘 쳤다고. 네. 눈 코앞에 와서 잘 쳤어.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잘 쳤다고 그랬어. 자, 우리 전학생 팀. 남은 거리에 210m의 오르막이 있습니다. 투어는 좀 무리가 있고. 네, 저희는 그냥 안정적으로 갔다 오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러프보다는. 하프로님이 치시면 이거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런가? 또 갑자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해보자. 전반이니까. 전반이니까. 아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좋아요. 좋죠. 자, 장소희 학생이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놓기 위한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쳤어야겠네요. 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요? 세게 안 쳤어요, 지금. 저 이거는 찬스를. 살짝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울 때가 됐어요. 176에 오르막까지 있으니까 한 180 볼까요? 180? 맞바람이니까. 맞바람이니까 190? 네, 185. 185?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붙이면 한 호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 영재팀에게 힘이 돼야 돼요. 지금 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 선생님. 대위 표정 한번 봐주세요. 너무 말짱말짱.
고마워요. 제가 교장 선생님 찬스가 독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큰 피해는 아니에요. 큰 피해는 아니에요? 어, 다행이에요. 오비만 안 나면 됐죠, 뭐. 자, 67m의 오르막 2m입니다. 70m 정도. 우리 소희 학생. 와, 뚝소리가. 오, 뚝소리가 났어요. 아, 근데 왜 이래? 오히려 좋아. 거리가 오히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니, 네, 되게 좋아. 지금 언니 계속 내리막 포팅 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아. 이 정도면 거의 뭐 저격을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내리막 퍼팅을. 저희가 하는... 지금 제가 짧게 치고 길게 치고 해서 저희 맞추면 2분이거든요. 아, 그러네. 아, 온 조합이 좋다. 자, 33m에 아, 이게 경사가 또 아, 좀 애매한 위치에 좀 가 있어서. 오! 와, 쏠 쳤다. 그 손짓 가시죠. 쏙쏙. 아. 약간 고급진. 그죠? 우리는 되게 막 조금 막 몸을 더 옆으로 가라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어, 경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컵. 한 컵. 쉽지 않아요. 방향각을 딱 느낌.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자, 거리감. 어? 언니. 조아란, 언니. 조아란이 달라졌어. 조아란이 달라졌어. 언니. 좋았다. 조아란이 달라졌어요. 좋았습니다. 조만간에 좋았습니다. 우리 영재스쿨에 입학할 마음이 없나요? 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영재스쿨에 입학해도 될, 괜찮을 실력이에요. 상태가 조금 좋아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네, 진짜. 이야. 좌측 끝. 이야, 아, 역시 놓치지 않아요. 와. 이야, 멋있다. 찬우가. 다행이야. 어, 다행이야. 찬우가 끝 이 정도면은 다 그냥 똑바로 가야지. 그러니까. 어, 나는. 아, 저는 또 찬우 학생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목소리 들고. 이거 사실 좌측 끝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네. 뻥 치지 마요. 아니, 그냥 똑바로 치면 들어가요. 동점이에요. 사이좋게 동점으로 끝났어요. 제가 볼 땐 영재팀이 후반에 더 기를 쓰고 칠 거예요. 네. 우리 전학생팀 긴장해 주셔야 될 거예요. 378m. 파포라고요? 파포예요. 어, 하지만 좀 내리막이 좀 있어서. 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고 있겠죠? 잘 가고 있습니다. 오, 그래, 남은 거리가 생각보다 짧게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영재팀은 누가 치셨죠? 저요. 좋습니다. 우리 대회 학생. 살짝 왼쪽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아, 피니쉬를 풀었다 다시 왔습니다. 아, 방송쟁이 같아요. 네. 오, 정말. 오, 그래도. 잘 갔어요. 잘 갔어요. 멋있다. 자, 남은 거리 99m. 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찬우 학생 99m 좋아하죠? 네. 좋습니다. 아, 좋다. 와, 방향 너무 좋아요. 산도 너무 좋지 않았나요? 맞아요. 아름답다. 아, 나이스. 조금 짧았습니다. 아니, 이게 왜 짧지? 어? 아, 이거 왜 짧지? 뜨긴 뜨더라. 지금, 오, 지금 찬우 학생이 광대가 실룩실룩거렸어요. 웃으면서 쳤어. 야, 오, 나이스. 좋아요, 아, 좋아요. 오케이. 약간 좋아요. 기다리면서 올 때가 진짜 귀여워요. 어, 왜 아무도 손바닥 안 줬지? 오면서 얼굴을 안 보고 밑을 보고 오더라고요. 야, 근데 전 학생 팀 아쉽게도 경사가 오르막 내리막 없는 평지. 네, 평지입니다. 평지. 이번에는 좀 기대해봤는데 장소희 학생이 또 패턴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10m. 오! 가자! 오, 좋아라! 아, 좋아라! 아, 근데. 야, 난 진짜. 좀 긴 것 같아가지고. 다르지. 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길어도 돼요. 왜냐면 평지기 때문에. 너무 방 넣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 영재팀도 지금. 있네요? 왜냐면 영재팀이랑 전학생팀이 있는 위치에만 경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살짝만. 자, 좋아요. 반컵이에요. 좌측 반컵.
좌측 반컵. 힘이 오, 좋은데? 스피드. 아, 좋은데? 아쉽다. 아 지금 대휘 학생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쉬운 아쉬워요. 마음에 못 내려오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역시, 그럴 일 없겠지만 역시 아, 그렇죠, 그럴 일이 그렇죠, 그렇죠. 없었네요. 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를 아. 엄청 잘 치시네요. 어, 잘 치죠. 지초 선수니까요. 그럼 한선별인데. 전학생 팀 티샷을 할 텐데 이번에는 저요. 장소희 네. 학생이 티샷을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 잠깐만. 아니, 근데 저기 우비 없어요. 우비 없어요? 없어요? 네. 아, 러프. 야, 이거 위기가 찾아온 듯해요. 전학생 팀에서는 지금 조아란 학생이 자꾸 위기를. 그 위기를 제가 장갑을 벗고. 자, 잠깐만. 손목운동도 살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280m로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오, 똑바로 갔어요. 일단 벙커 전까지 잘 간 것 같고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로님,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의 찬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쌤. 찬우는 내가 이게 약간 위기에 처하면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해. 모르는 거예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죠? 장소희 학생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저를 불신하고 있어요. 아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아니. 맹신하고 있습니다. 하프로님은 세계 최고니까요. 세계 랭킹 1위. 괜히 교장 쓰면 아니시거든요. 가만 있어봐요. 네, 세계 랭킹 알았어, 1위. 가만 있어봐요. 알았어. 오! 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뽀뽀뽀뽀. 잠깐만 안 떨어지는데? 잠깐만. 이야! 아 역시 세계 랭킹 1위는 좀 다르네요. 많이 달라요. 어, 나 공 날아가는 거 보고 머리가 핑 돌았잖아요. 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잖아요. 네. 자 우리 찬우 학생 105m예요. 105m. 맞바람도 살짝. 앞바람도 있습니다. 우와. 오 세게 쳤어. 방금 몸을 약간 날리면서 샷을 했거든요. 좀 더. 네, 상대방 편이 약간 더 가면... 긴장할 것 같아요. 아 경사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일단 네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아니, 우리 찬우 학생은 보고 있으면 재밌는 게 네. 되게 과묵해요. 되게 과묵한데 가서 다 하는 거 다 하죠. 액션이 액션이 커요. 그래서 혼자 말도 되게 잘해요. 여기 와서 아, 되게 조용하게 저한테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샷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네. 그죠? 오늘 좀 오, 좋다. 됐다. 와, 됐다. 힘. 아, 그렇게 짧게 치지 말자고 했건만. 아쉬워요. 연습 스트로크 한 번 더 해보고. 너무 잘했어요. 그래도 컨시드 받았잖아요. 잘했어요. 어, 왜 약하게 치지 계속? 버디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시키면 12번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스피드. 야! 살짝 역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거 맞아요? 네, 들어간 거 맞아요. 나이스 버디. 어이, 기가 막힌데? 우리 전학생 팀이 또 원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예상했나요?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찬스를 너무 잘 쓰셨어요. 네. 별 말씀입니다. 우리 영재 팀. 약간 시무룩해진 것 같은데. 아직 13, 14, 15, 16, 17, 18 많이 남았죠? 네. 좋습니다. 파이팅. 네. 오케이. 자, 전학생 팀. 자, 파3입니다. 자, 전학생 팀 네. 누가 나오나요? 개인전? 제가 나왔어요. 아, 역시 예상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영재 팀은 누가 나오나요? 저요. 아, 찬우. 좋습니다. 찬우 학생. 이번에도 사이좋게 비길까요? 저 눈빛 봐라. 버디로? 저 눈빛 봐요. 저 누나 눈빛 봐요, 지금. 자, 135에 오르막이 3이에요. 소리가 치자마자 좋다. 이렇게 갤러리 분들의 환호성이 지금 들어갔다. 와, 이야, 나이스. 일단 버디 찬스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우 학생 지금 앞선 학생 봤잖아요. 어때요? 떨려요? 아니요. 안 떨려요. 좋습니다. 그런 마음 좋아요. 저는 110 110m. 110m로 플레이하고 있는 찬우 학생. 좋아요. 어, 두까지. 오, 환호성 나왔어요. 환호성 나왔어요. 짧게 떨어지는데? 좀만 더 가. 런, 오. 런, 런, 런. 아, 좋아요, 좋아요. 마른하지 않아. 네. 잘했어. 오는 걸 액션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자, 경사는 지금 전학생 팀이 살짝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자, 우리 찬우 학생이 매치 플레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장소희 학생이 버디를 성공시키기 좋은 위치다 보니까 아마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클럽, 우측 한 클럽. 자, 어? 좋다. 됐나요? 오, 나이스. 와! 세상에. 와, 그래도 이거 잘했다.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진짜 멋있다. 야, 정말 예리하다. 정말 공격적이었어. 와. 진짜 예리하다. 너무 훌륭하다, 진짜. 우측 반컵입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찬우 학생 이거 넣을 것 같아요? 못 넣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네. 반반? 넣을 것 같아요. 넣을 것 같아요. 오! 오, 오. 많이 또! 또! 말도 안 돼. 야, 저게 걸쳤어. 아니, 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안 기다려주네. 와, 10초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10초만 기다려보지. 10초가 없습니다. 10초. 아, 바라보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깝다. 야, 잘했어. 자, 우리 찬우 학생이 지금 좌측 한 컵이에요. 반드시 성공을 지금. 와, 진짜 막아내. 야, 진짜. 진짜 거침없이 그냥. 박빙의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와. 아직까지는 전학생 팀이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전학생 팀 만만치 않은데, 그쵸? 네. 생각보다. 오, 은근히 전학생 팀이 지금 실력이 출중해요.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어이! 우리도 하나, 둘, 셋. 어이! 좋습니다. 우리 전학생 팀 티샷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점점 더 세게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와, 부럽다. 65로 그렇게 치네. 감사합니다. 우와. 야, 진짜. 진짜, 진짜 스윙도 멋지고. 그니까요. 시크하게 그냥. 자, 우리 찬우 학생. 좋아요. 와, 진짜 세게 치다. 좋아요. 아, 네. 와.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어디서 네. 그런 힘이 나오는 걸, 우리 친구들은? 그러게요. 어디서, 힘이 아니,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지? 그냥 세게 치면. 세게 치면. 세게 치면. 그게 찬우 학생, 선생님도 세게 치고 싶거든? 세게 치면 공을 못 맞추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치면 맞던데요. 그 치면 맞아요. 아, 영재니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괜히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 세게 치면서 연습을 해라.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타고난. 타고난. 네. 조아란 학생이 지금 두 번째 샷을 준비 중인데요. 106m입니다. 오르막이 4m가 있고요. 조금 드로우가 걸렸나요? 걸렸네요. 아, 근데 오르막. 오르막이.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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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가 오, 너무 걸리면서 뒤로. 아, 괜찮습니다. 반씩만 섞었으면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섞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경사는 나빠 보이지 않죠? 그래도. 자, 18m. 오르막이 0.5가 있습니다. 자, 어프로치가 주특기인 장소희 학생. 컨시드를 줘버려. 아, 좋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아,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 뒷골이 선을 했나요, 살짝? 살짝이요. 아, 살짝. 그 마음 괜찮아요, 살아요. 마음 풀어놔요, 풀어놔요. 할 수 있어. 제가 볼 때 한 컵 반밖에 안 되거든요. 내리막이 좀 있긴 한데 우리 찬우 학생이 이 버디 퍼즐 성공을 시키고 전학생 팀에게 컨시드를 주는 그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조금 바라고 있어요.
거리감 좀 약해 보이나요? 좀 약해 보이나요? 오, 됐다. 좀 약해 보이나요? 하고 내려 좀 약해 보이나요? 아, 볼 스피드가 2.8밖에 안 났어요. 너무 잘했네요. 2.8이면 잘 친 것 같은데 아, 좀 아쉽네요. 한 3 정도. 아, 그러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자, 똑바로입니다. 우리 똑바로입니다. 똑바로. 오른쪽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네요. 살짝 있어 보이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똑바로인가 봐요. 똑바로. 자, 똑바로.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죠. 역시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고. 야, 생각보다 지금 전학생 팀이 잘하고 있어서 잡히질 않고 있어요. 지금 당황스럽죠?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좀 약간 당황스럽죠? 아니요. 당황스럽잖아.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아쉬움 있는 사람? 아쉬움 있는 사람? 역시. 아쉬움 없는 사람? 두홀 남았어요. 두홀 남았어요. 만약에 17번 홀에서 전학생 팀이 승리를 하면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네. 알고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 전학생 팀. 자, 301m로 플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홀입니다. 양쪽 다 페널티 에어리어 구역이고요. 이야, 진짜 골프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 닮 진짜 아이돌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진짜 아이돌 닮지 않았어요? 네, 아이돌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닮았죠? 아니요. 스타일링도 그렇고. 네, 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아,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희 친구가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진짜 골프계의 아이돌이 아닌가 싶어요. 가끔 SNS를 보잖아요. 혼자 그 코노 가서 맞아요.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 올리려고요. 올려주세요. 가끔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재팀. 이제 남은 홀이 얼마 없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딱 연장 가면 좋겠네요. 와우.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 잘 잘 쳤어요. 아주 돌아온 발걸음이 되게 당당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씩씩하게 와요. 장수처럼 걸어와가지고 참. 그렇죠. 멋있습니다. 약간 갖다 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갖다 댄 것 같은 느낌. 자, 우리 영재 팀의 대위학생 81m의 오르막이 4가 있습니다. 자, 이쯤 돼서 하나 뭔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거리감이 한이글 들어. 잘 쳤다.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느껴졌어요, 지금. 거기 경사는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전학생 팀의 자, 64m 오르막 3m입니다. 조금의 컨트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짧은가? 거리는 나빠 보이지 않고 방향이 와, 딱 세웠어요. 5m가 남았습니다. 와. 아쉬운데. 야, 그 와중에 좋아요. 스핀을 걸었어요. 야, 대단한데. 자, 전학생 팀의 다섯 컵. 영재 팀. 자꾸 이렇게 시련이 오는데. 네, 영재 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왔죠 지금. 느낌이 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아이. 장소희 학생의 다섯 컵은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자, 좀 센데요. 컨시드를 못 받으면 괜찮아요. 또 다시 한번 조아란 학생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조아란 학생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대휘야 괜찮니? 그 와중에 똑바로. 자, 똑바로예요. 자, 찬우 학생이 만약에 성공을 시키게 된다면 동점이 됩니다.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와 잘한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 야,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컷을 안 해서 다행이에요. 동점이에요. 동점. 기분 좋아졌어요 갑자기? 네, 네.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심으로 네. 이제 심으로 가네요. 네. 됐어요. 그럼 됐어. 그럼 됐어요. 마지막 홀에 찬스권 안 쓴 사람 한 명 있죠. 아, 한 명 있어요 지금. 맞다. 제 손에 달렸어요 지금. 네. 자, 하지만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308m입니다. 오, 좋아요.
자, 백스핀도 적당히 나왔고요. 네,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방향성 위주로 잘 갖다 놨습니다. 자, 우리 영재팀의 대위 학생이 292m로 플레이되고 있고요. 야, 정말 경기가 치열한데요. 우리 영재팀은 포인트 도장을 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전학생 팀은 프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오, 재밌어요. 자, 좋습니다. 세게 쳤어요. 세게 쳤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긴장감이 좀 풀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장소희 학생이 두 번째 샷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찬스를 쓸 건지 아니면 그린 위에서 쓸 건지 안 돼도 작전을 잘 세워야 될 거예요. 작전을. 저희는 교장쌤 찬스 지금요? 네. 하필요? 네.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잘 치시는지 알고 있지? 아, 네, 그럼. 자, 105m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105m. 105m. 아름답다. 오, 뭐야 이거. 아름답다. 약간 짧은가? 조금 짧은 거 봐. 아름답게 짧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내가 못 쳐서 다행이잖아요. 그죠? 약간 원망의 눈초리가 남아있거든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약간 짧은가? 붙었어요. 기회. 그럼 제가 이걸 넣어야 하는 거죠? 예. 야. 우리 앞으로 나올 전학생들 그 찬스를 그 전에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m에 오르막 0.48. 들어가면? 들어가면? 야, 그래도 잘했다. 오케이. 야. 저희는 파로 끝냈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너무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영재팀 누가 퍼팅 순서인가요? 대위 학생. 야, 넘으면 우승이죠. 좌측 반컵입니다. 결과는 이제 내 손에 달렸구나. 아, 거침이 없네. 와! 와! 찢었다. 야. 아, 나이스. 와,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야, 진짜 와, 잘한다. 엄청 이렇게 훈훈이 저러고. 자, 영재팀이 원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야. 역전패.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잘했습니다. 우리 영재팀이 승리를 했는데 지금 기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기분 좋아졌어요? 네. 다행이에요. 나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다행이에요. 기분 좋죠? 네. 좋아요. 비록 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훌륭한 플레이 보여줬는데 오늘 어땠어요? 어린 이렇게 영재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플레이할 때랑은 또 다른 설레임과 걱정이 되게 컸어요. 그렇죠. 정말 크게 될 선수다. 아, 진짜. 제가 지금, 맞아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한 게 나중에 제가 한 20년 뒤에는 또 야, 나 그때 그 친구들하고 쳐봤잖아. 아,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요. 저도 여태까지 했던 촬영이랑은 다르게 완전 새로운 느낌의 플레이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 나이 때는 이렇게 못 쳤거든요. 아, 근데 맞아. 너무너무 나중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될 것 같고 나중에 모른 척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경기 쉽지 않았죠? 네. 이거 경기 이긴 거 다 내 덕분이에요? 네. 네? 알죠 그거? 네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전학생들이 또 어떤 전학생들이 올지 모르니까 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이기자고요. 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재스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늦지 않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영재 스쿨!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네.